같은 곡을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는지요? 자 우리 김다영 씨, 네. 나대길 씨 노래를 들으셨어요. 네네.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? 감성도 풍부하시고 네. 참 잘하시더라고요. 아, 네. 우리 나대길 씨는요? 네, 너무 잘하십니다. 예. 가창력도 대단합니다. 그래요? 예. 느낌이 어떻습니까? 내가 3단도 갈 것 같습니까? 나대길 씨? 저요? 네. 글쎄요, 자신 없습니다. 우리 김다영 씨는요? 똑같아요. 중요한 건 여기서 이긴 분은 3라운드 가게 됩니다. 3라운드 가게 되면 수상의 또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무대인데 자 지금부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현상 씨의 선택은? 어떡해? 해? 해? 자신 있게 해? 유현상, 유현상. 아. 눈물이 많은 우리 유현상 씨. 아,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, 자 유현상 씨.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유현상 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. 아, 이분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. 아이고. 아, 와. 네, 김나영 씨에게. 네, 김다영 씨. 네, 김다영 씨. 네. 자, 유현상 씨, 김다영 씨 선택했고요. 우리 강지 씨는요? 사실 유현상 씨보다는 제가 훨씬 더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. 정말로 그 저는 두 가수를 제가 알고 있는 가수예요. 두 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나대길 씨도 아까 뭐 따님에게 뭐 눈물도 글썽이고. 그런 모습들을 생각이 되고 하는데 선택을 또 해야 되겠네요. 예, 김다영 씨에게. 자, 강진 씨의 선택 김다영 씨입니다. 아, 이렇게 입장 곤란해보기 처음이네. 자, 만약에 여기서 김다영 씨가 한 표만 더 나오게 돼도 3라운드 본선에 진출합니다. 진민영 씨의 선택은? 앞에 두 분이 왜 이렇게 뜸을 들였나. 이해가 갑니다. 저의 선택은 김다영 씨입니다. 김다영 씨, 진성 씨의 선택은? 뭐 사실 이미 기울었는데 좀 격려 차원에서 저는 나대길 씨한테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강민주 씨의 선택은? 네, 제 선택은 김다영 씨입니다. 김다영 씨. 김다영 씨가 네 표를 얻으면서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다영 씨. 자, 과연 심사위원분들은 왜 김다영 씨를 3라운드에 올려놨는지 심사평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유현상 씨. 우리 저 김다영 씨는 노래하는 모습이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친한 친구한테 그냥 이런저런 한 번은 뭐 편하게 얘기도 하고 한 번은 안 돼 하면서 화도 낼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. 편하게 노래를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3라운드가 좀 기대가 돼요. 네, 그래서 저는 김다영 씨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저 나대길 씨는 사실 나대길 씨만의 그 독특한 창법으로 한 소절 한 소절을 그 아주 여유 있게 느끼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나대길 씨 쪽으로 좀 마음이 갔었는데 네. 김다영 씨. 다음 라운드가 기대됩니다. 네, 자, 수고했습니다. 유현상 씨 심사평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알 수가 있는 심사평이었습니다. 강진 씨. 사실 이 봄날은 간다는 나비가 마치 날듯이 살랑살랑 끊김이 없이 그렇게 노래를 해줘야 더 맛이 나는데 사실 두 분이 힘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똑같이 힘이 들어갔는데 정말 나대길 씨는 감정이 참 좋았고 한데 이제 김다영 씨는 고음에서 더 이렇게 감정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마음이
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진미령 씨. 네, 저는 김다영 씨를 선택을 했고요. 우리 나대길 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. 첫 음서부터. 그러나 노래를 다 듣고 역시 연륜 있는 가수구나, 참 노래 잘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김다영 씨는 정말 한가로운 조그마한 호수에 백조가 한 마리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예, 드레스도 예쁘셨고 또 백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렇게 편안하게 서서 아무렇지 않은 듯 노래를 하면서도 얼마나 속으로는 힘든 3분 몇 초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정말 3라운드 기대됩니다. 김나영 씨 잘 들었어요? 네, 우리 진미령 씨가 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주 멘트가 고급스럽습니다. 우리 진성 씨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두 분 다 이 노래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야간업소에서 사실 근무를 할 때도 이 블루스곡이나 슬로우 락곡은 사실 네 곡 중에 곡 하나가 들어가요.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불러줘야지만 사실 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래는 음악을 앞에 놓고 노래가 사실은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. 사실 예, 그래서 물론 두 분 중에 저는 이제 나대길 씨를 택했지만은 나대길 씨가 사실 노래를 잘해서 제가 나대길 씨를 택한 것이 아니고 저의 조언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선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나 두 분 노래 중에서 김다영 씨가 사실은 좀 낫어요. 예, 곡 해석력이나 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. 그래서 3라운드가 사실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여가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저희 김다영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3라운드 기대가 되는데 고맙습니다.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입니까? 네,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김다영 씨가 본선 3라운드에 진출한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